오늘 광복절을 며칠 앞둔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망령이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맞서 강력히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졌으며 초대 안춘생 관장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 혹은 그 후손이나 학계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관장을 맡아왔다. 이후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열들을 선양하고 후대 알리는 작업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투철한 민족정신 함양, 올바른 국가 간 정립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김영석 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은 차치하더라도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인물이며 독립운동과 관련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신임 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된 사람들 중 억울하게 친일파로 분류된 사람이 있으니 다시 검토하겠다 하며 안익태 백선엽에 대한 역사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니 그는 독립기념관이 친일파들을 재평가하여 명예회복을 시키는 신분세탁기관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처럼 독립기념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인물이 관장이라니 참 한심한 일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작금의 국책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뉴라이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연이 그렇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이 그러하다. 김낙연은 위안부 강제성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동조,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로 익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허동현은 공산주의를 꿈꾼 홍범도 장군 흉상이 호구의 요람인 육사에 존치된다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고 박지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살펴볼 때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른바 뉴라이트들의 편향된 역사인식을 통한 역사 왜곡, 독립운동 폄하 등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임명 철회를 하든지 자진 사퇴를 하든 속히 물러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광복절 6천만 국민에게 고함. 제79주년 광복절 즈음하면서 대국민 성명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선열 후손 여러분, 참담한 현 시국을 타파하고 공공의 선을 지키며 민족 정기와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가치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후손 시민과 함께 섰습니다. 오늘날 현 작금의 사태는 정부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반민족 친일파의 임명으로 이난 사태에 현존하는 독립운동가 명으로 엄중하고 경고하고 규탄 성토하고자 합니다. 현 민족의 혼을 연구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연구하는 단체장에 임명된 자들의 몇몇을 보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어휘와 단어가 일색을 넘어 친일 일본 보수주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야매하고 왜곡된 시선과 마음으로 역사를 폄하하고 재단하는 짓은 반민족, 반인류적 행위자로서 국제와 아시아 평화를 저해하는 공동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한 자유화평의 공공선이 무너지고 선량하고 순수한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히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격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친일파의 망원과 왜곡된 식민 역사관은 일제 압제에 맞서 독립투쟁한
모든 선열들의 혼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며 자유를 위하여 싸운 피를 더럽히는 것이며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수천 년 광해 있는 역사를 송두리째 모독하고 주권을 상실시킨 친신일 분자들의 현 생존 지사 독립운동가와 국민주권 명으로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 국가 형성으로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투쟁 역사 속에서도 분산되지 않고 우리 금수강산을 사수하며 40년간의 일자 도가 밑에서도 능히 자아를 상실치 않고 일제에 항전하며 민족 정신을 수호하며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강압적이고 폭압적으로 민족 문화 말살을 획책하고자 하였으나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광채는 말살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우시고 민족 정신과 정의에 순응하는 원천이 우리 민족에게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일 분자는 하물며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구습을 답습하여 국민 정서를 교란시키는 친일 사관 학자들은 우매하게도 1948년 건국절 주장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를 주장하는 경천 동지할 부안애동하는 자들로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의 국적이며 어느 나라의 민족이란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광복절 선열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혼연일치 대동단결하여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세균과 같은 친신일 분자들을 퇴치하는 데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국권을 흔들고 국맥을 단절시키려는 저들의 획책에 국정은 파탄되어가고 신친일 세력 무리가 여기에 이르러도 권력은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충신은 없고 지록 위마와 같은 간심에만 가득하니 인재는 숨고 나래의 혼은 없어지며 선열이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국혼과 국맥이 경각에 달려 시급한 이때 하늘이시여 이 땅을 조국을 구비어 살피주시고 다시 국맥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의 혼을 깨워주시어 광복의 기쁨과 선량한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꺼져가는 국혼과 국맥을 이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애국 동지 독립 후예 여러분, 비굴하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독립 정신으로 6천만 가슴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야비한 친신일 분자를 규탄하고 이 땅에서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저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시다. 만강 혈성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숭배하며 국민 정신을 좀먹게 하는 이러한 비열한 근성을 뿌리뽑아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배태될 까닭이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덕으로 교화시키며 골고루 기회의 균등을 이루고 힘쓰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권력의 칼과 부력은 불평등으로 이르러 망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문화와 역사의 힘은 그날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권력도 재물도 재화도 아닌 목숨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자신의 생명이 아니보다 앞서며 나라의 의로운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국난 국복을 이겨낸 소중한 우리 선열들의 살신성의를 기억하고 신친일파를 규탄하고 성토하며 선열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맥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제의 탄압 흑역사는 치유가 되지 못하고 반민족 반역사관의 신열을 독립의 정신 혼지서려 있는 수장에 임명하는 것은 선열을 욕되게 하고 국민을 조롱하며 그 후손의 절기를 폄훼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 자존의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 처벌하라. 우리의 한일 과거사를 진정한 과거와 사과와 행동을 통해 양국의 평화적이고 화평하게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위한 양 정부의 양 국민의 국민과 협의와 숙의 없이 역사를 재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만행을 규탄하며 바로잡고자 합니다. 식민사관을 통해 민신 교란과 사회를 혼란시키는
친일사관의 친일파를 민족의 명령과 국민의 주권 명령으로 규탄하고 다시 성토한다. 본 기념사폐와 독립운동단체 후손들은 8.15 정부 행사 참석을 거부하고 광복회와 뜻을 함께하며 국민과 후손들이 요구를 관철될 때까지 적에 대응하고자 한다. 어제 광복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회의 뉴라이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뉴라이트는 해방 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 침탈은 불법 무효이다라는 입장을 뒤엎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입니다. 이렇게 뉴라이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9대 뉴라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둘째,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셋째,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다섯째,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여섯째,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는 뉴라이트입니다. 일곱째,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여덟째,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아홉째,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이게 아홉 가지의 광복회가 규정한 뉴라이트입니다. 이 아홉 가지 근거로 봤을 때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은 도대체 몇 개나 해당합니까? 언뜻 봐도 한 세네 개 정도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합니까? 그러니 후손들께서 이렇게 분기하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 독립 애국지사의 후손분들의 절절한 호소를 귀기울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라겠습니다.